나의 사랑은 하늘이여 사랑은 하늘이여 나의 여기서부터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은 하늘이여. 이건 특징이 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일단 볼게요.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자, 이름으로 이제 음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응? 여긴가? 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자리 있네요, 여러분. 어떤 자리? 100번 연습하는 자리. 등등하게 연습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딱 해서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원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이어까지 소리가 이어지죠? 탱글탱글. 이제 뛰어서 살짝 거는 거 이제 들리죠? 공 어떻게 넣는지 알겠죠? 이분 방식이 이거 교정할 거예요. 이분 처리 됐잖아요. 안 된 거잖아요. 이분 알겠죠? 계속 나오죠? 피아노도 소리가 들리죠? 무슨 음정인지 알겠죠? 이렇게 음정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니까 선생님이 계속 답답하셨던 것도 있어요. 먹으니까 일단 올라갈게요. 하이씨 본인이 원하셨던 먹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고음이 안 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안 내는 거라고 했죠.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고음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남자분들 다 똑같아요. 정말 의구심 풀 수도 있지만 다 있는데 안 내서 그래요. 그리고 더 팩트를 제가 또 때려보자면 음감이 없는 사람들이 고음이 안 나요. 왜냐면 이 음정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내야 되지라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그냥 이런 소리로라도 내야 돼요. 음정을 맞추는 일이 1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 나거든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 소리 낼 수 있을 정도로 성대가 이미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소리를 어떻게 더 강화시킬까에 대한 문제지 일단 음정이 없어요.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하이시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 기회가 없었어서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이 음정에 집중해서 이 음정을 맞추려고 하는 게 1번이에요. 아까워지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나얼이나 우리 노래 잘하는 뭐 이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여기 뒷공간 다 열려있어요. 우리 부러워하는 가수들 보면은 뒷공간이 이렇게 많이 열리고 소프라노들도 뒷공간이 많이 열려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자꾸 어쭙잖게 따라하면서 남자들이 뒷공간을 메인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 음정도 잘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믹스드예요. 공간 섞는 거. 잠깐 두성 섞고 있고 뭐 이런 얘기했죠. 이것도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섞느냐. 그러니까 제가 귀가 뚫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손이 너무 자꾸 뒤로 가잖아요. 이게 포지션 교정. 이거예요.
소리 뒤로 가는 사람은 앞으로 잡아주고, 너무 앞으로 가는 사람은 위로 잡아주고, 뒤가 너무 닫혀있는 사람은 뒷공간 열게 해주고, 너무 밑에 있으면 올려주고, 너무 위에 있으면 내려주고. 아이씨, 왜 안 납니까, 선생님? 아, 보통 이제 발성과 관련돼서 마스케라를 울리면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은 마스케라 해당 안 돼요. 선생님 마스케라 이미 발달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도달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에요. 포지션을 딱 울릴 때가 그게 이쁜 소리인지 그거에 대한 감이 없어서. 다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마다 그 위치를 배워야 되고, 지금 제가 교정한 것처럼 하이시 낼 때는 딱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아무 데서 말 못해요. 못하는데 이거 퍼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해서 잘 쓰고 사세요 이러면서 해주는 거죠. 네. 선생님 자꾸 소리가 자꾸 목 뒤로 자꾸 빠져요. 선생님은 이 F까지 나요. 이런 분들은 이분은 마스케라를 안 쓰고 얼굴 하나도 안 써도 소리가 날 정도로 성대 텐션, 뭐 안에 공명 구간 다 괜찮거든요. 꿀렁 이거 자꾸 이거 하시는 거라. 하나 더 뭐냐면 자꾸 노래할 때 이렇게 시선을 깔아요. 절대 안 돼요. 시선 교정하셔야 돼요. 노래를 하고 내가 정확한 뭐가 누구한테 들려주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시선이 항상 여기로 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뒤로 떨어져요. 됐죠? 뮤트 됐죠? 여기로 갈 거예요. 뒤도 낮잖아요. 근데 더 잘 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잘 날 수 있거든요. 자꾸 선생님 신경 안 쓰시면은 선생님 원래 가던 대로 가요. 계속 그 아파트 단지에 길도 아닌데 막 여기가 잔디가 다 밟혀있어요. 이만큼 다 거기로 간 거예요. 계속 밟으면 그게 뭐가 된다? 길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 쓰는 그 길이 항상 여기로 갔던 그 길이 거기로 쓰니까 뭐만 하면 계속 거기로 가요. 소리가 거기를 봉쇄. 왜냐면 발출이 자꾸 떨어져요. 뒤로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발출을 안 하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티칭을 한 거예요. 다른 식으로 내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교정 안 했어요. 일단 선생님 오늘 하이시 너무 잘 났고 하이디도 났거든요.